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커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네. 디지텍 아티스트 박준영 씨를 모시고 DOD의 이펙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DOD 이펙터는 카라코사 아날로그 퍼즈입니다. 네. 70년대 퍼즈 이펙트에서 출발한 카르코사 퍼즈는 현대적인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페달은 폭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트롤을 갖추고 있으며 연주자들이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클래식 퍼즈 특유의 찢어지는 듯한 사운드와 참신한 퍼즈 사운드까지 다양한 톤을 보유한 멋진 페달이다 라고 네. 하고 있어요. 일단은 퍼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겠죠. 국내에도 퍼즈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제가 알고 있는 몇 퍼즈에 미친 연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준영 씨가. 네, 그죠.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하시죠. 빈티지 퍼즈부터 현대적인 퍼즈들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박준영 특집으로 페달보드 특집을 내보냈을 때도 퍼즈를 달고 있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네. 물론 이 퍼즈 매니아들은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빈티지만 진짜야.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두루두루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퍼지면 그냥 뭐 연식 브랜드 상관없이 그냥 다 싹을 다 모으는 네. 연주자들도 있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준영 씨는 좀 이게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진짜 극 빈티지 퍼즈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현대적인 퍼즈를 좀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다 좋아해요. 그게 네. 모든 퍼즈는 기타리스트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아, 사실은 저도 빈티지 퍼즈들도 갖고 있고 네네. 또 빈티지 퍼즈만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고 예, 사실 지금도 좋아하지만 네. 요즘에는 뭐 페달보드 그렇지 제가 뭐 페달보드가 여러 개이긴 한데 특히 라이브에서 오히려 좀 모던 퍼즈들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쵸, 추세로 그쵸. 가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빈티지 퍼즈들이 갖고 있는 매력과 장점이 물론 있지만 왜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후대 후발주자 퍼즈들은 당연히 그 선발 어떤 페달들의 어떤 오마주 혹은 뭐 이제 뭐 그걸 따라하면서 뭔가 개성을 넣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빈티지 퍼즈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특이한 칩들이 들어있다든지 구할 수 없는 이런 데서 오는 장점들 그 특유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아마 버즈비 나와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번은 라이브를 할 때 레벨이 너무 작거나 다른 페달보드랑 믹스를 해서 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음악을 할 때 불리한 게 너무 많고 그쵸? 그러니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전에는 무조건 빈티지 퍼즈만 써야지 했었었는데 뭐 아무리 좋으면 뭐해 예를 들면 솔로 밟는 순간 소리가 훅 맞아요. 작아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요즘의 음악 다양한 음악을 저희들이 뭐랄까요 그 좀 현대적인 음악들은 뭐 드라이브가 나오다 갑자기 퍼즈 솔로가 나올 수도 있고 다 꺼진 상태에서 퍼즈만 나와야 되거나 그쵸.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의 음악들 흔히 뭐 핸드릭스나 뭐 이런 줄창 퍼즈, 네, 줄창 퍼즈. 그런 음악들은 줄창 퍼즈나 퍼즈 걸고 볼륨 줄여서 클린톤으로 치거나 껐다 키거나 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은 뭐 그 상태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저희가 음악을 연주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경우의 수 안에서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빈티지 퍼즈들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 이상 빈티지 퍼즈를 사지는 않고 있고 갖고 있는 것들에서 딱히 더 늘릴 생각은 없고 오히려 요즘에 나오는 그 퍼즈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모던 퍼즈들이 전 더 관심이 많아요. 활용도가 더 활용도가 더 높고 뭐 충분히 그 여러 가지 음악들을 쓸 수 있는 좋은 퍼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네. 뭐 여전히 빈티지 퍼즈만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왜 그런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르코사라는 친구는 성향 자체를 나눴을 때 빈티지 쪽에 가깝나요? 모던 쪽에 가깝나요? 소리의 그 레인지는 빈티지와 모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퍼즈의 마음가짐이 빈티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 페달을 보면서 리스펙트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까 제가 그 DOD 러버넥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DOD 페달들의 장점이 뭘까 했을 때 대부분 그 페달들의 그 정말 유저들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꼼꼼한 그런 딥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카르코사도 또한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준영 씨가 이 카르코사로 그리고 DOD 제품들로 아니면 혹은 이제 이 이펙터 체인으로 어떤 톤을 만드는지 일단 시연부터 한번 듣고 오셔서 좋았습니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셨는데 막 중간에 막 소리도 막 얘가 막 뚫고 나오려고 했다가 막 들어갔다가 뭐 어쨌든 뭐 믹스 조합이지만 네. 얘가 좀 기본적으로 승질머리는 확실히 있네요. 네, 그 소리가 보면.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카르코사 시연에서 들려드렸던 연주도 또 승질머리 있는 세팅이었지만 그게 제 생각에는 노브를 조정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뭐 오버드라이브에 가까울 정도로 조금 그렇게 덜 그런 혹은 멜로우한 그런 톤도 내줄 수가 멜로우 있는 것 같아요. 멜로우한 톤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잡아주시겠어요? 네, 한번 예를 들면 버즈를 조금 더 올려 보면 네. 네. 조금 더 올려도 뭐 오. 아니. 오히려 엄청 크리미하네. 맞아. 이게 여기서 네. 되게 크리미한데 그 크리미한지 아닌지를 이제 나누는 중요한 이제 노브가 저 애프터라는 노브인 것 같아요. 네. 질감을 네. 조절하는. 그리고 이제 하이컷도 있어서 네네네. 하이컷에 따라서 이제 그 이 퍼즈들의 씩씩거리는 거친 맛을 이제 하이컷을 통해서 좀 깎아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애프터 노브를 많이 올린 저는 근데 많이 올리는 것도 되게 선호하긴 하는데 많이 올리면 이제 약간 게이트 걸린 것처럼 약간 끊어지는 거 끊어지고 이제 약간 날카로운 소리들. 그럼 한번 들려 주시겠어요, 그것도? 네, 한번. 아, 그러니까 제가 올려볼게요. 네. 어디? 어이구, 죄송합니다. 끊어 주시면 이런 아유, 좀 아유, 예. 이게 성깔 있는 소리도 나고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준영 씨를 모셔서 리뷰를 하는 가운데 저희가 사실 이제 DOD 리뷰를 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여러 종류를 이제 몰아서 했을 때 사실 현 PD님이랑 이 가격과 이 사운드 퀄리티 때문에 맞아요. 최근에 적지 않게 놀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건 준영 씨랑도 뭐 개인적으로도 사담을 좀 많이 나눈 편이긴 합니다만 퍼즈는 좀 약간 어떤 회사든 간에 좀 의심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좋을 것인가. 그리고 뭐 좋다고 한다고 했던 어떤 기준점에서 이 빈티지한 사운드 아니면 뭐 모던한 사운드 뭐든 상관없는데 어떠한 기준점을 과연 돌파할 수 있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퍼즈 페달이 나올 때마다 좀 하는 편인데 물론 물론 준영 씨가 퍼즈 사운드를 너무 잘 이해하고 손으로 솔직히 그걸 잘 표현하는 거는 그게 1번이긴 해요. 근데 너무 좋네요.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뚝뚝 끊어지는 빵빵하시잖아요. 그 끓는 소리 그게 나네요. 네. 일단은 이 카르코사 퍼즈가 되게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약간 이게 뿌앙뿌앙하는 게이트 걸림 같은 그런 소리들 또 되게 매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프터 노브를 이제 줄여버리면 근데 애프터 노브를 줄이고 만약에 앰프 쪽에서 좀 크랭크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아날로그하고 빈티지한 퍼즈처럼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오히려 그냥 뭐 이를테면 뭐 지미 핸드릭스라든지 핑크 플로이드라든지 옛날 아티스트들 같은 퍼즈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옛날 오리지널 페달을 뭐 동일한데 뭐 사이즈만 작게 라든지 뭐 그쵸. 아니면 뭐 그냥 그 컨셉 따와서 복각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개성을 조금 넣는 그럼 재해석하는 페달들이 더 어떤 현대 페달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카르코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운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뭔가 그 사운드를 의식하고 의도해서 거기에 접근을 한 페달들은 분명 자신이 만든 한계에 부딪히는데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되려 이식하고 만든 친구들보다 더 빈티지한 사운드부터 더 맞아요. 모던한 사운드까지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은 사운드를 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이 페달을 처음 보고서 제가 이렇게 매뉴얼을 처음에 이제 페달을 사면 모든 사면 한번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피식했던 게 있었어요. 이 여기 보면 댐히 그리고 할리라는 노드가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뭐 소설 희곡이라더라고요. 카르코사 희곡에 댐히랑 할리는 거기 나오는 그냥 호수 이름이래요. 그래서 뭐 아무 상관이 지금 혹시 음악 용어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아니었지만 그 퍼즈를 많이 사용하신 유저분들은 잘 알겠지만 퍼즈는 뭐 드라이브나 디스토션도 조금 그렇겠지만 앰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정말 많이 받고 특히 앰프에서 좀 드라이브가 걸려 있느냐 그러니까 크랭크업이 좀 돼 있느냐 아니느냐 뭐 앞단에 드라이브가 있느냐 없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진짜 거의 뭐 다른 페달처럼 반응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떤 연주 같은 경우 특히 라이브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녹음할 때는 그냥 그러니까 프리앰프에 그냥 연결한다든지 완전 해외 연주자들 보면은 퍼즈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예 앰프를 슈퍼 클린 앰프들 있잖아요. 뭐 롤랜드라든지 트리니버블을 또 얘가 이제 볼륨이 크니까 클린으로만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앰프에서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게 그 퍼즈 맛이 살 때도 있을 텐데 이 페달은 그런 연주자들의 고민을 본인도 하셨었는지 저 댐히랑 할리를 조정함에 따라서 뭐 앰프에 드라이브가 걸려있으면 드라이브가 걸려있으면 예로 드라이브가 빠져있으면 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제로 그런 환경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운드를 한번 유출을 해볼 테니까 그 모드 스위치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세팅에서 모드 스위치만 변경을 하면서 네. 사운드 변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댐히 먼저. 댐히. 네. 댐히. 네. 그다음에 다 바꿔 보겠습니다. 흘리고.
광폭해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는 뎀히가 크랭크업 된 앰프에 쓰면은 딱 균형이 맞을 것 같고 할리가 좀 더 이런 트윈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재즈 코러스라든지 이런 클린에 특화되어 있는 앰프랑 울렸을 때 잘 묻지 않을까. 혹은 드라이브나 크랭크업이 시계 걸린 앰프에 네. 할리를 써가지고 아예 광폭하게 그런 방법도 연출도 할 수 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애초에 아이디어는 그런 데서 착안을 했던 거고 네. 그것도 저는 일단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어떤 퍼즈 매니아로서 너무 좋았거든요. 아, 이런 네. 생각을 했다니 너무 좋다 그랬지만 막상 써보면서 느낀 건 이제 설명서는 보면 뭐 로우랑 미들이 맞아요, 맞아요. 더 있고 덜 있고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성향의 퍼즈 하나를 더 갖고 있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좀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처음에는 그걸 신경을 써보고 뭐 작업실에서 막 어떤 게 궁합이 맞을까? 크랭크업 해놓고 얘도 해보고 쟤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음악에 맞게 자기 취향대로 써도 되고 곡에 맞게 그냥 토글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이제 카르코사를 켜놓은 상태에서 부스터가 될 만한 페달을 가볍게 프리적인 거라나 껐다 켰다 하면서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합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해볼게요. 되게 저는 은총 씨, 이 루킹 글라스랑 같이 쓰니까 약간 광주 생각나지 않아요? 광주, 아~ 광주, 아 맞아, 준혁 씨도 같이 갔었구나. 맞아, 광주, 네. 광주가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아, 광주 사운드인가요? 네. 광주 사운드. 전남의 사운드? 네, 저희 같이 갔었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리얼 빈티지 퍼즈 페달을 거기서 맞아요, 맞아요, 많이 쳐봤었죠. 빈티지 앰프에다가 네네. 빈티지 기타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틀어봤었는데 그때 당시 사운드가 좀 연상이 되기도 하고 바로 모두 내려서 똑같은 네. 세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내리면은 조금 더 크리미한 그죠? 것들이 더 이제 부스팅이 되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렇게 칠 수는 없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에릭 존슨 같은 사람이 퍼즈랑 이제 약간 네. 뭐 앰프 게인이라든지 드라이브를 네. 막 섞어서 그 바이올린 톤도 그렇게 낸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드라이브랑 섞어서 조금 더 부스팅이 되지만 크리미한 톤으로 연주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드라이브 없이 단독으로 쓴다면 조금 더 까끌까끌한 질감들을 살려서 또 가는 매력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그 저 같은 경우는 뭐 퍼즈 단독으로 쓰는 톤들도 좋아하는데 왜 보통 퍼즈 쓰시는 분들 뭐 보면은 이제 다른 이펙터랑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퍼즈 본연의 톤이 이제 왜곡되는 톤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좋은 소리가 좋은 맞아. 소리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냥 매력적이다. 내가 이 소리가 괜찮다고 하면 그게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지금 루킹글래스랑 같이 한번 믹스가 됐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로로 들어도 저는 사실 이 퍼즈가 되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퍼즈예요. 좋아하시는 그래서 네. 이거는 반대로 좀 준영 씨 부럽네요. 이 DOD 아티스트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시다시피 퍼즈에 좀 까다로운 편이어서 처음에 이런 퍼즈를 이제 제안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렇게 비슷하게 약간 의심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퍼즈에서 필요한 뭐 까끌까끌한 그런 퍼즈도 토글 하나로 할 수 있고 크리미하고 멜로우한 톤도 쓸 수 있고 해서 뭐 여러모로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타리스트 셋이 모여서 퍼즈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마음을 셀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DOD의 이펙터를 준영 씨랑 같이 만담을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